안녕하세요. 이종수 청년 자문위원 기자입니다. 손이 시려워 꽁, 발이 시려워 꽁. 아, 한파가 몰아치는 한겨울입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에, 그리고 이렇게 바쁜 연말에 이곳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아주 중요한 행사가 열린다고 해서 한파를 뚫고 제가 왔습니다. 과연 어떤 행사일까요? 바로 제67회 상임위원회 현장입니다. 잠깐, 상임위원회가 궁금하다고요? 상임위원회는 각 분야 전문가 5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대통령께 평화통일 정책을 건의하는 일을 합니다. 21기 출범 이후에 그동안 9개 분과위원회별로 회의를 진행했었습니다. 드디어 오늘 상임위원 전체가 한자리에 모였다고 합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저랑 같이 그 현장으로 이동해 보실까요? 고고! 총 9개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에 속해 있는 상임위원분들이 하나둘 현장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 통일안보, 인권탈북민지원, 국제협력, 경제과학, 그리고 종교와 민족과학, 국민소통, 그리고 청년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셨는데요. 상임위원분들의 열정이 정말로 뜨겁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드디어 행사가 시작됩니다. 저랑 같이 들어가 보시죠. 상임위원회 재정 470명 중 현장 참석 274명, 온라인 참석 32명으로 총 306명의 의원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습니다. 상임위원 여러분의 특별한 결단이 요구되고, 국내를 비롯해서 대회 136개 나라 2만 2천 명의 자문위원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반드시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민주평통의 상임위원을 하시고자 하시겠다고 마음먹었던 그 초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년 한 해 우리가 굳건히 정부의 국민정책의 그 활발한 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이번 21기 상임위 구성을 하면서 가장 큰 특징은 먼저 우리가 윤석열 정부의 기본적인 통일 대외국 정책 추진 방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정 과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국정 과제에 맞는 이 국가위원회 명칭을 좀 도출해야 됩니다. 김관용 수석 부의장의 개회사와 석동현 사무처장님의 인사에 이어서 2023년 사업 성과와 2024년 주요 현안 보고까지 정말 알찬 회의입니다. 대통령께 정책 건의를 잘 하려면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수겠지요. 이를 위해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참석하셔서 한반도 정세와 통일 대북정책 추진 방향을 주제로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잠깐 들어보실까요? 마지막으로 통일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에 우리에게 건설, 에너지, 환경, 관광 이런 모든 물류시장을 포함한 남북 간의 새로운 한반도의 지형 질서와 중국 공북 삼성으로 유라시로 연결되는 우리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다 라는 걸 알게 되겠습니다. 정책 설명 이후에는 9개 분과위원회별로 모여서 정책 건의 방향과 특별활동계획 등 앞으로의 운영 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2024년에도 분과별 특성을 살린 정책 건의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 준비를 확대해 나갔으면 합니다. 국제협력 국가위원회는 종교민족화 국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강동원입니다. 국민소통 국가위원회 보고서는 청년분과위원장 이민석입니다. 경제과 국가위원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교류협력 국가위원회 이제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 평화라는 걸 얘기하면 2024년도 한반도 정세변화전망 및 통일 대북정책 방향 또 올해는 세계보건기구 집행 이사국으로 또 출신이 되었습니다. 벌써 내년을 준비하는 위원님들의 열정이 느껴지시나요? 집중의 시간이 지나고 잠깐의 커피타임. 휴식 시간에 상임위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깜짝 돌발 인터뷰 한번 시도해보겠습니다. 출동!
네, 위원님 지금 막 이제 67차 상임위원회를 잘 참여해 주셨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실 소감이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업계 사람들 다 만난 것 같아요. 예, 북한 연구자라든지 정책에 기여하고 계신 분들 다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고 아주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1년의 어떤 성과 마무리라든지 이런 걸 하는 뜻깊은 시간이어서 연말 분위기도 놓친다고요. 아, 1년의 그 어떤 담대한 구상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들도 나와서 아주 알찬 하였습니다. 위원님에게 민주평통 상임위원은 어떤 의미인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스케치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유롭게 통일 대북 정책을 이렇게 그려나갈 수 있는 스케치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그러면 상임위원으로서 2024년도 활동 다짐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24년도요? 저는 24년도 다짐은 100% 참석입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제67회 상임위원회 현장을 둘러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도 오늘 행사를 취재하면서 많이 배웠고 2024년에도 청년 자문위원 기자로 평통 현장 곳곳을 발로 뛰어다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포부 넘치는 새해 계획도 세우시고 즐겁게 연말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참! 민주평통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We'll be right back.